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차박 매트 설치와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용으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렁크를 다 비웁니다. 그리고 어좌를 앞으로 젖히고 트렁크 매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매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사시면 3만원에서 5만원짜리 쭉 많이 있습니다. 더 올류 투싼용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렁크 매트를 가볍게 깔아놓고 그 위에 바로 차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너 매트나 좌측 매트 한 번 더 깔고 차박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트렁크 매트만 깔고 바로 이너 매트만 깔아서 차박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어 매트, 좌측 매트 같은 승객입니다. 를 준비를 해서 과연 에어 매트를 차박용으로 이용했을 때 가능한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매트는 지금처럼 공기를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좌측 매트는 자동적으로 공기가 주입이 되고 나중에 공기압을 뺄 때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대신에 이렇게 에어매트는 공기를 분출시킬 때는 아주 간단하게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공기 주입 끝났습니다. 지금처럼 트렁크매트, 이너매트 위에 에어매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과연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어매트는 인터넷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은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고 현재 싱글용 에어매트를 깔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과연 저 에어매트 위에 누웠을 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량 내부의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매트의 길이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한 실측을 위해서 줄자로 지금 재고 있습니다. 에어매트의 길이가 185c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류 투싼의 차박용 실내 공간은 185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매트 안에 쏙 들어가나요? 에어매트에서 누워서 잠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누웠다가 앉으니까 머리가 천정에 닿습니다. 이것은 트렁크 매트 위에 에어매트를 올렸기 때문에 천정과의 거리가 짧아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에어매트의 높이가 15cm 정도 됩니다. 그만큼 공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너매트를 빼서 저 공간이라도 빠져서 과연 에어매트 사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에어매트만 남겨두고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누워보고 과연 그래도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지 사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잠자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너매트를 빼도 마찬가지로 천정에 닿는 부분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결국은 에어매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잠자리는 편하지만 누웠다가 일어날 때 불편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차박용 매트 사용. 지금 나오는 마지막 사진이 정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